접으세요, 저. 네. 네.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 그림이나 공연에는 장애인들 가족만 참가를 해서 그 재능이나 의미들을 우리들끼리만 나누는 아쉬움이 있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좋은 의미와 뜻을 나누기 위해서 더 넓은 식탁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. 그 박지성 우리 대사님께서는 우리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장애 아트 프로젝트에게 지금 전시에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. 우리가 초공에 지금 그림들을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! 네. 지금 그리는 거 보면요. 와, 민준이 예쁜 꽃을 그리고 있다. 아트동자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죠?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모파로입니다. 나중에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림 예쁘게 예쁘게 그려주세요. 이 어디 어디 있는 거야?
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. 그래서 하윤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하윤의 시선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연대발굴단에 출연했던 범진이랑 하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주고받을 작품입니다. 뭔가 상상력을 연상해서 계속 연작으로 그린 그림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아까 이렇게 제가 따라 그릴 때 달팽이, 네, 달팽이를 그렸어요. 그리고 건우가 그렸던 이 흔적들 위에다가 다시 얹었어요. 건우가 파란색을 많이 좋아해요. 작은 면들을 다 이어서 그렸는데 제가 한 장 한 장 보니까 연결을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서 네, 연결을 해서 분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지개 기차라고 제가 실드 있고요. 네, 이것도 건우가 자기 자화상을 이제 표현했던 그림이고요.